샬롬. 저는 광주지구 동신대학교 13학번 임하람 순장입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름만 보면 자연스레 모태신앙처럼 느껴지지만 초등학교 때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교회에 몇 번 갔던 것이 전부입니다. 저희 가정은 늘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결국 가난으로 인해 중학교 때부터는 모든 가족들이 돈을 벌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지냈습니다. 부모님은 늘 가난과 싸우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를 향한 관심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친구들을 괴롭히고 때리기도 하며 나쁜 학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머니와 선생님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힘든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진짜로 죽겠다는 문자를 남기신 후 수면제를 드셨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지만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니 지금까지 원망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문자를 받고 119에 빨리 신고해서 아버지를 병원에 모셔갔습니다. 아버지가 수면제를 드시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어머니는 기도만 하며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만 찾으셨습니다. 기도한다고 아버지가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현실적인 방법은 모색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이 원망스럽게 느껴졌고 제게는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다행히도 아버지는 빨리 병원으로 옮겨져 무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우리 집은 여전히 가난했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려움만 가득했습니다. 또한 교회에 좋지 못한 기억만 가득했기에 기독교 동아리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쟁이라고 놀리며 괴롭혔습니다.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고 삶에 대한 특별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활 첫날 강의실에서 어떤 선배들이 들어와서 돈을 구경하며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그분들은 CCC라고 했습니다. 마침 할 일도 없었기에 CCC라는 곳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CCC의 선배들은 처음 보는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마침 할 일도 없었기에 가족들에게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CCC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았지만 큐티와 채플, 순모임 등 CCC 행사들은 항상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순장님들은 여름 수련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돈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하고자 하는 선배들의 간절함에 어쩔 수 없이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LTC는 지루했고 저녁 집회 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순장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백문일답 때 예수 그리스도! 라고 외치는 선배들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순장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을 따라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순장님들이 믿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중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CCC에서 늘 들었던 그 흔한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싫기만 했던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미워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수련회가 끝나고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저의 관계는 여전히 어려웠고 저의 가정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만 했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제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이었던 제 입술은 사랑과 생명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가난은 저를 힘들게 하지 못했습니다. 순장님들은 제게 순장의 삶을 도전해 주셨고 순장님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순장의 삶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항상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단기 선교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재정도 없었고 아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해 하시는 아버지의 반대로 인해 너무 막막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피해자분이 돌아가시며 상황들은 더욱 심각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 들려오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라는 찬양이 저를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주셔서 결국 단기 선교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셔서 지금은 임 집사님으로 불리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가정에 많은 변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평생 미워했던 아버지를 사랑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의 변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섬기고 자랑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동신대라는 우리 귀한 캠퍼스에서 대표순장으로 불러주시고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순원들의 순장으로 불러주셔서 제 삶으로 순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제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변화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입니다. 샬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